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이너스에게 가치의 가치를 담아서 블록체이너스 시은, 도은, 창규입니다. 참고로 도은이는 제 친동생이거든요. 얘도 유튜브 채널을 해요. 반갑습니다. 네, 하도은이라고 하고요. 이제 프로듀서 시라손이 있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라손이라고 쳐보시면 전혀 다른 완전히 예술의 분야에서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제 동생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BCK 저는 부산시에서 스폰을 하는 블록체인 행사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막 제 강연이 끝났고, 사실 강연 때 연설 때 사실 분위기가 그냥 그저 그래가지고,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시은이다. 진짜? 아니 끝이야. 나 들었어. 뒤에 정확하게 들었어. 진짜? 여자 분이야. 헐. 아 그랬구나. 그리고 블록체이너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고, 그래서 저희가 짧게라도 행사 후기를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행사 후기 어땠나요? 홍보 부스들이 홍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약간 돋대기 시장 같았다. 블록체인 도매 시장 같았다. 라는 느낌? 너는 약간 내가 강연에서 무슨 얘기 할지 내가 사전에 말은 했잖아. 근데 그거랑 틀었던 게 어제 누군가에게 사전에 그 연설을 했다가 그분이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싶어가지고 다 뺀 거거든. 다 뺐는데 이제 부산이랑 이제 약간 부산이랑 블록체인이랑 나의 역사가 되게 복잡하게 엮여 있어가지고 암흑의 역사지. 별로 막 썩 행복한 기억이 있고 막 추억이 있고 엄청난 지원을 받고 이런 역사는 전혀 아니어가지고 강연에서 나오면 6개월 전만 해도 여기에서 부산 창업 지원센터, 부산시가 창업을 위해서 만든 센터에 가서 블록체인 강연을 한다고 하면 스캠 취급을 받았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분들이 이제 제안서를 제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게 하나고, 검찰에 가서 뭐 쇼트 버전은 제가 어떤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어가지고 검찰에 가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이더리움 얘기를 꺼냈는데 저를 미친놈처럼 보는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2017년 1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150이더를 팔아서 150만원을 물러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더가 한 이더당 막 400불이잖아 400-500불. 그럼 50만원이고 지금 그 당시 대비 40배에서 50배 뛰었고, 한때 이더가 하나당 300만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300배, 150만원 곱하기 300.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BCEK의 리뷰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행사 다니면서 이제 그때 코드박스도 찍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후기 좀 남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뵙고 아까 청이가 말했죠. 블록체인스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빰빰빰빰 샷스바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오늘 BCEK의 리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코인, 그러니까 1에서부터 5코인 중에서 점수를 매깁시다. 0에서 5코인 중에서 몇 코인? 이번 행사는? 시원했으니까 2.5코인? 2.5코인! 제 생각에는 적자로 달릴 수도 있다. 그까지는 아니고요. 저 한 3코인 정도 주겠습니다. 너 웃기거든. 니네 행사를 가본 적이 없잖아. 아니 블록체인 행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블록체인 행사는 가본 적이 없지만 막 게임 행사도 뭐 이런 걸 많이 가봤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게임 행사랑 비교하면 블록체인 행사는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니 너무 근데 주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이제 연설을 할 때도 이제 그 뭐 이 화면이거나 뭐 컴퓨터 이런 장비 같은 것도 셋업을 잘 안 해놓고 한번 보면 진짜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1코인. 이유가 있다면? 1코인 이유? 그래도 행사를 엑세큐션 하셨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시작을 하고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좀 약간 스캐미한 것도 많고, 진짜 부산이 블록체인 하는 게 너무 힘든 게, 나 여기서 개발자 모아보려고도 해봤고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갑자기 막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갖춰졌고 도시의 영향에 맞는 주제 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고령화가 많이 된 도시인데 이런 도시에서
완전히 젊은 애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걸 하니까 좀 이상한 건 있는데 도시에 예산이 있으면 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쨌든 1코인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이너스의 가치의 가치를 가는 더 블록체이너스 시은 더운 창규였습니다. 네, 우선 BCEK 네, 7월 26일 Route! 빠이!